강사는 증시 각도기. 예,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아각 선생 증시 각도기 인사드립니다. 안경을 바꾸셨네요. 네, 품위 있고 격조 있게. 네.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뭐 품위 있게 살아도 되겠지? 오늘도 예. 오늘은 정말 찬란한 날이었습니다. 저의 현금들이 주식으로 변태를 해서 자기가 주식이라고 뽐을 내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아, 진짜. 좋은 날이야. 요즘 아웃퍼폼의 연속이네요. 아우, 네, 2월 달에 매일 언더퍼포먼스 진짜. 그렇죠. 악몽도 꾸고 그랬거든요, 2월 달에. 네.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근데 오늘 이 날을 위해서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네. 네. 좀 힘든 시기 잘 견디니까 네. 또 이런 날이 오네요. 팔 좀 꾸고 방송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건방진 태도로. 네. 네. 역시 대형주가 좀 잠잠해 주면은 또 중소형주가 많이 오르면서 저희도 좀 아웃퍼폼하기 네. 수월해지는 장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코스피는 0.3%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0.47% 상승했습니다. 네. 네, 무난하게 올랐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그냥 쉬었던 것 같습니다. 음흠. 코스피에서 180억 매도, 코스닥에선 600억 매도, 음흠.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3천억 매수, 코스닥 음흠. 500억 매수. 지금 연속 매수예요, 외국인. 예. 기관은 코스피 3,200억 매도, 코스닥은 100억 매수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죠. 네. 계속 사고 있어요. 밑에서 안 들어오고 위에서 자꾸 사네요. 뭐 지금 3,100이 넘었거든요. 외국인들이랑 꼭 주식 잘해야 된다는 얘기, 뭐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뭐 내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 아, 만난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하니까 별거 없어요. 대단한 애들 아니야.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드디어 오늘 삼성전자 대망의 실적 발표했습니다. 맞죠.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 이제 외국인들이 시각을 바꿔주는 것 같고 외국인들 매수에는 이 영향이 상당히 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너무 싸지 다른 빅테크 업체들하고 비교해 보면 월요일쯤인가요? 그 삼성전자가 뭐 실적 기대감 때문에 뭐 컨센서스가 많이 올라가고 했는데 결국 실적 나오는 날은 항상 빠졌다라고 그렇죠. 말씀해주셨잖아요. 거의 진리적으로. 그러나 실적이 이게 1분기가 끝이 아닐 거예요. 원래 1분기 되게 불쑥이에요. 네, 그렇죠. 네. 실적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뭐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를 했고요. 네. 매출액은 65조 원, 전년 대비 17% 상승한 수치입니다. 네. 전년도 컨센서스는 61조 원인데 요것 대비해서는 한 6% 정도 많이 나왔고요. 예. 영업이익은 9.3조 원 발표를 했고요. 전년 대비 44% 상승한 수치고 그게 많이 나왔어요. 보통 재작년에도 6조 대였어요. 1분기에. 그리고 원래 3분기, 4분기 때가 많이 나오는 회사거든. 9조, 10조. 근데 1분기에 많이 나왔으니까 많이 나온 거지. 예. 컨센서스가 8.9조였는데 이것 대비에는 한 4.5%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그, 방송에서, 어머, 깜짝이야. 놀란 서프라이즈. 뭐, 이렇게 쓸 건데요. 그건 삼성전자가 큰 광고 주셔서 그래요. 광고 주시니까 아무래도 더 격정적으로 표현하고 싶겠죠. 광고를 받는 입장에서는. 네. 근데 좋은, 잘했어. 잘했죠. 잘했죠. 네. 저희는 냉정. 싶습니다. 저는 어떤 그런 데보다도 더 냉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정도면 잘한 겁니다. 잘한 건 잘했는데 모두가 이 정도는 예상을 했잖아요. 그렇지. 예상한도에서 조금 더 잘했지. 그러니까 잘했는데 뭐 예상에서 완전 벗어나는 잘한 건 아닌데 여러분 내일 아침에 뭐 경제면 이런데 타이틀 보면 어머 삼성 깜짝이야 뭐 이렇게 막 뜰 거예요. 네. 그러려니 하시라고요. 네. 네. 개인적으로 삼성을 사랑합니다. 나이 먹을수록 투자를 할수록 삼성을 사랑하게 돼요. 억하심정 있어서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니고요. 네. 냉철한 게 하려고. 네. 사실 다 욕 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또. 아, 나 무서워 죽겠어. 기업 얘기하다 보면. 옛날에 당한 게 있어가지고. 아, 그러면 네. 안 됩니다. 네. 네. 아니, 삼성을 사랑한다니까. 네. 예. 네. 예. 반도체 수익이 기대에 조금 못 미쳤다고 하고요. 그렇죠. 대신에 스마트폰, TV 가전 쪽은 그렇죠. 굉장히 선전을 했습니다. 요게 독특한 면이었어요. 다들 반도체 했는데 반도체가 아니었어. 터진 쪽은 딴 쪽이었죠. 맞습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요. 특히 스마트폰 사업부, IM 사업부라고 하죠. 그렇죠? 여기가 4.3조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냈는데요. S21 모델, 신모델이죠. 그리고 보급형 A시리즈도 판매 호조를 보이면서 분기 실적을 견인을 했고요. 맞아요. 증권가에서는 이제 1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이 당초 예상보다 조금 많은 7,500만 대에서 7,600만 대 수준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반도체 부문은 1분기 영업이익이 3.6조 원입니다. 네. 작년 4분기가 3.8조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조금 못 미쳤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 부족 사태에 뉴스 엄청 많이 나왔는데 이게 큰 호재로 작용하지 못했습니다. 네. 네, D램 고정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지만 대체로 6개월 이상 장기 계약을 맺는 특성 때문에 당장 1분기 실적에는 이
반영이 잘 안 됐다고 하고요. 예. 2분기부터는 좀 반영이 되겠죠. 그러겠죠. 그리고 1분기에는 이제 EUV 등의 이제 공정 개선 비용이 좀 많이 반영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보다는 의외로 스마트폰 쪽이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 스마트폰 4조가 나왔고 이거가 약간 뿌듯함이 있어요. 제가 OLED 네. 이랬잖아요. 네. 제가 OLED 왜 OLED라 TV 시장 계속 말씀드렸지만 OLED 작습니다. 5%도 채 될까 말까. 올해 700만 대, 올해 몇만 대였지? 600만 대 한다 그랬나? 올해 600만 대, 700만.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늘어나긴 하는데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 안 되고요. 역시나 핸드폰이 중요한 시장이에요. 비중의 그래서, 70%가 중소형 OLED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OLED 하면서 생각했던 건 핸드폰 시장이 좋아지니까 뭐가 좋아질까라고 생각해서 아 그러면 의외로 OLED가 더 많이 늘어나겠더라. 핸드폰 늘어나는 속도보다. 그래서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읽어내죠. 각도기 TV에서 여러분이 읽어내셔야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거. 네, 아직 늦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텍사스 한파 때문에 그 삼성전자 오스틴팹과 NXP도 오스틴팹이 멈췄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발표를 했는데 반도체 클린룸이 손상이 됐다라고 NXP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NXP 홈페이지에서는 이제 수석 부사장이 오스틴팹 복구 과정과 공정의 손상 정도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글이 게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셧다운 이후에 한 달 넘게 진행된 복구 과정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지난 30년간 반도체 분야에서 일했지만 최근의 상황은 처음이었다라고 언급했는데요. NXP 공장 내 반도체 심장부라 불리는 클린룸 시설이 훼손이 된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어허. 그리고 한파로 인해서 역류 방지 파이프라인이 균열이 발생을 했고요. 구리 코일도 못 쓰게 되었고 그래서 모두 폐기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외부 공조 장치도 손상이 되어서 이를 잘라내고 새 것으로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클린룸은 공기 내에 불순물, 그리고 온도, 습도, 공기압 등이 엄격히 제어된 시설이고요. 초미세 공정일수록 사실 작은, 아주 작은 먼지 하나도 품질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만큼 굉장히 네. 중요한 수준인데 이 클린룸이 훼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 공장 같은 경우에는 피해 규모를 아직 밝히진 않았지만 NXP 공장의 2배 규모인데다가 이 미세 공정 수준은 더 훨씬 높죠. 네. NXP가 머리카락 1000분의 1 입자 수준까지 이 공정 시스템을 체크해야 된다고 하면 삼성전자는 만분의 1 수준 입자까지 클린룸을 관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뭐 이런 소식에도 NXP 주가는 뭐 흔들리지 않은 모양새이고요. 지금 계속 신고가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클린룸을 엄청나게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면 그냥 냄비 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냄비 속에 재료를 어떻게 넣어서 찌개를 끓인 건가가 그 식당의 그 노하우듯이 네. 클린룸을 어떻게 그 냄비 속을 어떻게 관리하는고 어떻게 조절하는지가 반도체 회사들의 최고 노하우입니다. 엄청난 비유네요. 그렇죠. 이 레시피를 어떻게 하느냐가 결과물 산출이 바뀌는 거고 삼성전자가 그걸 잘했다는 거죠 그동안에. 네. 근데 거기가 깨졌다라는 얘기는 소시 깨졌다. 소세로 사야 돼. 네. 치명적인 타격. 네, 치명적인 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주 쉽게 하려고 약간 무리했습니다. 네. 네. 러프합니다. 네. 오늘도 사실 아웃퍼폼이라 기쁘긴 한데요. 저희보다 더 기뻐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 이 분야가 이 증권 업종입니다. 거봐 아무도 안 보니까요. 증권 업종 막 싸다 해도 아무도 관심 없었는데. 네. 뭐 사실 IRP로는 이제 증권 ETF 저희가 추천드렸죠. 네, 맞아요. 저희도 갖고 있지만 이 증권주들이 오늘 업종 상승률 또 1위를 어제에 이어서 또 기록을 했습니다. 야, 정말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야, 이렇게 잘 맞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IRP 고객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그 조금 뒤늦게 카페에 올리긴 했는데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빨리 어쨌든. 저희가 추천하고 빨리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단기간에 수익률이 굉장히 엄청나죠. 네,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라고 기대는 상상 못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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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발의 주자 공격이죠. 네. 그렇죠. 예, 사실 이 증권주들을 끌어올린 거는 이 두 나무가 좀 촉발을 그렇죠. 시킨 것 같습니다. 각도의 TV가 끌어올린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죠. 음메. 우린 음메 하면서 소발의 주자 봤어. 네, KTB 투자증권도 오늘 많이 올랐는데요. 예. 여기서 100% 자회사로 갖고 있는 KTB 네트워크가 상장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한국투자증권을 주관사로 선정을 했고요. 연내 상장을 목표로 IPO 추진 중입니다. 네. KTB 네트워크는 토스, 우리가 많이 쓰는 토스의 초기 투자자입니다. 네. 최근에 벤처캐피탈 등의 몸값이 많이 상승을 함에 따라서 이 KTB 네트워크도 기업가치가 7천억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KTB 투자증권의 시가총액은 3,600억이고 100% 자회사의 예상 시가총액은 7천억 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뭐 증권가에서 흔한 일이잖아. 지금 우리
장내가 제일 싸다니까. 계속 말하지만 장외면 굉장히 비싼데 이제는 웃길 거야. 이 장내 들어오기 직전에 애들이 막 기대감 때문에 엄청 올랐는데 장내를 들어가야 들어가면 내 몸값이 싸지는데 이런 웃기는 네. 그죠? 이런 웃기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실 그렇게 해야 되면 대주주가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보겠죠. 유통시장에서 산 뒤늦게 산 투자자들은 좀 손실을 많이 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외부에서 바싹 올라서 처음에 제일 비싼 가격에 상장되면 그건 그렇죠. 네, 우리 나침반에 일반 투자자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읽어집니다. 네.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어? 그럼요. 그리고 네. DPC란 종목도 예전에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여기는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그랩에 약 2천억 규모 투자를 했었는데요. 예. 그랩이 이제 미국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스펙 합병을 이제 발표를 곧 할 거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네.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네, 저 동남아판 우버죠. 네. 근데 우버보다 확장되었습니다. 사이 그 저기가 먹는 것까지 배달하는 그죠? 그럼요. 그걸 뭐라 그러죠? 배달의 민족 플러스 우버예요. 네, 배달의 민족도 하고 뭐 우버도 하고 별거 다 해. 뭐 별거 다 하고 별거 동남아 다 시장은 꽉 잡고 있습니다. 네, 네. 우버를 뭐 제쳤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올해 꼭 매수해야 될 주식 6종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음흠. 네, 전 세계에서 6개를 뽑은 건데요. 음흠. 여기에 삼성 SDI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테슬라, 폭스바겐, 뭐 인도네시아 회사인 아스트라, 중국의 이제 절강삼화, 잘 모르는 업체인데요. 이런 데도 포함을 했다고 하는데, 삼성 SDI는 이제 올 1월에서 2월까지 배터리 사용량이 1.3기가와트시로 5.3%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향후 출하량이 늘면서 실적 확대가 기대된다고 추천을 했습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을 높게 평가를 했다고 하고요. 최근에 이제 아크 인베스트에서 3,000불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잖아요. 네. 요것도 같이 전하면서 추천주에 포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걸 얘기하면서 추천주에 포함시켰다고? 예. 뭐 동감을 하나 봐요, 이 의견에. 골드만삭스 주식 잘하나? 난 잘 모르겠는데. 얘네 꼭 고점에다 추천을 고점에서 추천하는데 여러 번 했잖아, 그죠? 그런 경우 여러 번 항상 어떤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태도, 이게 투자자의 태도입니다. 권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왜? 왜 꼭 그래야 되는데? 허! 이런 태도, 싸가지 없는 태도. 이게 상당히 주식 투자 중요하죠. 골드만삭스가 근데 자기 회사 돈 굴리는 거는 정말 엄청나게 잘합니다. 얼마 전에 그 빌황 사태 때 제일 먼저 판 게 골드만삭스였죠. 그렇지, 약삭 빠른 놈들이야 아주. 지난번에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네. 제일 먼저 던졌죠. 네. 엄청난 회사입니다. 골드만과 삭스의 그 저기 장인어른과 이렇게 같이 한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근데 오늘 삼성 SDI는 1.9% 상승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항공사에서 조종사 영입에 굉장히 바빠졌다라고 합니다. 예, 코로나 이후에 지금 대규모 휴직을 시행 중이죠. 다시 업무 복귀를 하는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네. 델타 항공 좋아하는 주식이죠. 예, 여기가 4월 1일에 휴직 중인 조종사 1,713명에게 업무 복귀를 통보를 했다고 하고요. 예. 추가로 여름에는 이제 백신 여권 등으로 인해서 항공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봐서 네. 400명 수준의 이제 조종사를 추가로 확보한다고 합니다. 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휴직 중인 조종사 209명이 6월 1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음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300명의 조종사를 새로 고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현재 미국 인구의 32%나 백신을 맞았네요. 아, 진짜 빠르다. 엄청나게 많이 맞았네요. 아, 진짜 한 10% 또 올랐네. 네. 네, 그리고 하루 확진자도 지금 7만 명 수준인데 사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많이 줄은 수준입니다. 예전에는 뭐 30만 명도 나왔었는데요. 이때보다는 한 4분의 1 수준으로 많이 근데 줄었고요. 근데 많지. 지금도 많은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죠. 많은 수준이긴 하죠. 네. 근데 뭐 이렇게 상황이 좀 호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니까 공항 이용자가 지금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4월 4일 기준으로 미국 국내선 이용객은 15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1년 전엔 12만 명이었는데 뭐 기저효과가 있지만 약 12배 정도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크루즈 업계도 점차 정상화가 되고 있는 네, 움직임인데요. 맞아요. 노르웨지언 크루즈 라인, 여기는 이제 승무원과 승객이 모두 백신을 맞으면 운행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4일부터는 미국 내 항구에서 크루즈선 운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아, 좋은 소식인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항공 주식, 미국 항공 주식들은 이제부터 매도를 고민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 매도를 고민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직 매도는 안 하셨나요? 그러면? 조금만 하고 이제 박수 칠 때 떠나야지. 박수 칠 떠나야지. 네. 참 아이러니하네요. 국내 주식은 제가 검찰에 잡혀갈까봐 얘기할 수가 없고. 미국 주식은 미국 검찰에 나를 뭐라고 하진 않을 테니까 네. 네. 편하게 좀 얘기하게 되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미 국무부에서 동맹국과 함께 내년도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에 불참을 논의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어제 미국 장중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오후 한 3시쯤에 나왔다고 하는데 이 소식 때문에 장이 조금 밀렸습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좀 치졸하지 않아 이렇게까지. 평화의 제전 아니야. 그렇긴 하죠. 그냥 이렇게 네. 한다고. 애꿎은 선수들이 피해를 사실 보는. 그렇죠. 거죠. 선수들은 네. 굉장한 그 이것만을 놓고 평생 갈고 닦은 하이라이트 전성기 때 25살 막 이런데 4년 지나면 노장대. 그렇죠. 아, 안 되는데. 매년 있는 수능도 한 번 망치면 스트레스 오지게 받는데 네. 4년에 한 번 있는 이 올림픽을 우리나라가 만약에 불참한다 선언을 하면은 이제 그치. 그동안 막 열심히 준비했던 선수들은 그럼요. 또 4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근데 이 운동이라는 건 4년 지나면 하루가 달라요. 그렇죠. 그 하이라이트 지나 전성기를 4년 그대로 유지하는 보장이 없는 거거든. 네. 소식 계속 말씀드리면요. 그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얘기한 바에 따르면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은 우리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중국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건 사실이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인권단체들은 이제 IOC를 상대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대한 인권 탄압을 이유로 올림픽 개최지를 베이징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림픽 보이콧은 예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1979년에 소련과 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소련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이제 발발하면서 1980년에 모스크바 올림픽이 열렸었는데 여기에 이제 많은 서방국들이 불참을 선언을 대거 불참하고 했습니다. 84년도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동구권이 또 대거 불참하는 일이 벌어졌었죠. 네. 다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아, 기억이 나세요, 이게? 그럼요. 저 생각보다 나이 꽤 돼요. 그러시군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젊어 보였나요? 네. 네. 주식 잘한다고 젊어지는 건 아닌데. 아, 오늘 너무 교만하다. 좀 참아야 되겠다, 이제. 눌러야 되겠다. 이거 조금 좀 자제를. 아, 자제를 해야 돼. 2월달 생각을 해야지. 2월달 거지 같아가지고, 아, 난 왜 이 모양이야? 왜 이 꼴이야? 죽어야 되나? 막 이랬었는데. 그때 잠 못 자셨잖아요. 이게 좋을 중 아닙니까? 이게? 좋을 중. 지금 조중인 그때 이울 중이고. 아, 이거 참. 네. 여러분, 제가 조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 대만이 이제 지난번에 이제 1980년도 모스크바 올림픽 때 불참을 선언을 했고요. 네. 우리나라도 불참을 선언을 했는데 그때 막바지까지 고민을 좀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최종 엔트리가 확정되기 일주일 전에 결국 불참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애꿎은 선수들이 많이 피해를 봤었죠. 근데 이번에 또 그런 상황이 또 재현이 될지 모르겠네요.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동계올림픽이긴 하네요. 규모가 좀 작은. 그죠? 네. 네. 근데 뭐 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저께 미국장이 미국 시간 기준으로 한 오후 한 2시 정도에는 플러스였는데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소폭 마이너스로 전환하긴 했습니다. 좋을 건 없는 뉴스죠. 네. 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지만 하여튼 서로 간에 뭔가 격화되면 좋은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게 마음대로 막 할 수 없는 게 그나마 이게 자본이라는 게 냉철하고 냉랭하지만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게 미국 자본이 중국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완전히 개판으로 싸우기에는 너무 서로 간에 피해가 커. 월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이게 꿀밟게 떨어지면 때릴 수가 있는데, 꿀밟게 남아있으면 못 때리는 거죠. 이럴 수도 있어요. 최근에 자꾸 긴축하니까. 왜 니네 긴축하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또 같이 압박을 넣을 수도 있지. 이놈들이. 월가가 중국이에요? 서로 합쳐서. 미국과 월가가. 중국에 들어온 월가 애들이. 야 이거 압박 좀 해. 그리고 나중에 막 버블 생기면 자기네들 팔고 나오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그렇죠. 이런 냉혹해요. 네. 냉혹. 예, 그러니까 저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시장의 대응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이제 질리도록 이 소식이 많이 너무 노이즈가 심한데요. 주식 매도 중단을 재추진한다라고 합니다. 지난달 말에 정부 주도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가 한번 됐었는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했다는 논란 때문에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오는 9일에 국민연금 기금운용 목표 비중 유지 규칙 요 재검토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안은 이제 국내 주식 현재 목표 비중이 올해는 이제 16.8%죠. 예, 16%면 좀 모르겠어. 나는 16%? 적지 않은데 전 세계 시장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네. 근데 한국 자산이잖아. 한국 자산이라고 보면 16.8%가 글로벌리 보면은 이 한국 시가총액이 전 세계 2%도 안 되는데 이 2%도 안 되는 국가의 16.8%를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는
외국인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지. 외국인의 시각으로 보면 많은 거지만 그게 걔네 돈이냐고 우리 돈인데 우리 주머니에서 나온 우리 쌈짓 돈인데 그렇죠. 그런 측면을 보면 한 20% 정도까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그리고 꼭 우리가 왜 전 세계 시가총액이 2%여야만 하는 거야. 그지? 아, 미국의 그 물론 냉정하게 따지면 ROE가 우리가 미국보다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국보다도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미국의 ROE 수준은 한 8에서 10% 그 정도 나오고 중국도 그 정도 그거보다 조금 덜 나오는데 나오고 우리는 한 6, 5, 6, 7% 그 정도 나오면 좀 ROE가 떨어지니까 그것만큼 뭐 적게 돼야 된다는 건 맞지만 그건 맞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ROE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측면에서 보면 굳이 2%여야만 할 이유는 또 없는 거거든. 그렇죠. 꼭 그렇게 냉정하게 봐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올해 우연히 좀 잘 풀려가지고 ROE가 좀 높아진다. 그럼 어쩔 건데. 그렇게, 응? 그러면, 자, 따져봐. 내 말은 그 말이야. ROE가 낮아서 좀 적게 평가되는 건 맞는데 이미 적게 평가되고 있잖아. 미국 애들은 지금 PER 배수가 몇 배야? 우리보다 한 두 배 높을걸요? 네. 그죠? 두 배 정도 높으면 우리는 거기다 여기서 한 50% 정도 더 진전을 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ROE 좀 낮지만 그럼 뭐라고 할 거 아니잖아요. 두 배까지 다는 못 가더라도 네. 그러니까 4%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까지는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다면 지금은 작은 시장이지만 앞으로의 성장 여력을 보면은 그렇지. 그리고 훨씬 저평가돼 있으니까 처음으로 지금 주식이 머니 무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 열을 아침에도 내가 열렸는데 열리면 안 되는데 또 열이 왜 받냐면 자 우리나라 부동산 평당 가격은 지금 맨하탄 가격에 육박 또는 초과했다는 소리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네. 물론 그 맨하탄의 그 어디야 센트럴 파크 보이는 아주 거대한 거는 더 비싸지. 그거 빼고 보면 사실은 맨하탄하고 우리하고 같습니까 서울하고 지금 맨하탄은 우리나라만 가는 게 아니고 미국만 애들만 가는 게 아니고 중동의 부호도 가지 중국의 부호도 가지 일본의 부호도 가지 거기는 다 찾는 부동산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 부동산하고 우리나라하고 삐까삐까 한다는 게 이게 이 정도 되는데 그럼 왜 우리 주식시장은 꼭 반토막 걔네 나라에 비해 반토막이어야만 하냐는 것이지. 이 연사 목놓아 외칩니다. 네. 조금 더 쳐줘도 돼요. 네. 조금 더 쳐줘도. 조금 더 쳐주세요. 조금 더 쳐줘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 더 쳐줘도. 네. 네. 그래서 16.8% 목표 비중인데요. 네. 요거는 그대로 두고 총 허용 한도 플러스 마이너스 5% 내외잖아요. 네. 여기서 조금 조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예요, 3%. 예.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 범위가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3에서 3.5%까지로 늘리는 방안 고려 중인데요. 아, 총 허용 범위 앞뒤로 다 플러스 네. 마이너스 5%. 그렇죠. 그렇지. 예. 그리고 네네네네. 허용 범위는 네네네. 그렇게 되면 13.3%에서 20.3%까지로 넓어집니다. 네. 네. 그러면 현재 국내 주식 비중이 3월 말 기준으로 19.1%인데 이 허용 범위가 넓어지면은 더 이상 매도할 필요 없고요. 약간의 추가 매수 여력까지 있습니다. 네. 그렇지. 허용이 되면 아무래도 증시에는 호재겠죠. 그냥 우리 어렵게 하지 말고 딱 5분의 1, 20% 갑시다. 20%. 각도기 제한 20%까지만 딱 하자. 아, 뭐 5분의 1 정도 국내 자산 뭐가 문제가 되겠어. 그러면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9일에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네, 아 이거 사실 짜장면 내기 한 건데 내가 진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지연돼가지고. 내가 지기를 내 짜장면에 아 탕수육을 올린다. 이번에 내가 지금 탕수육 사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 9일에 그럼 보시죠. 통과되면은 이게 그러니까 더 넓어지면 이기시는 거고 제가 지는 거예요. 그럼 현행 유지면 이제 제가 지는 거죠. 제가 이기는 거죠. 네, 탕수육 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